빠방 하이. 뚱이 소개서 이후로 몇 달 만에 업로드하는 빡키 소개서. 오늘의 주인공은 글로벌리한 슛을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로봇, 아니 고양이? 아니 너구리? 인기가 너무 많아서 수많은 짭을 양산하는, 이건 너무 심했잖아. 지구를 200번이나 멸망시킬 뻔한 화제의 너구리 도라에몽 소개서입니다. 빡키 유니버스가 짱구, 검정고 모신, 둘리, 스폰지밥, 코난, 지브리에 이어 도라에몽까지 확장합니다. 경축! 그 시작인 도라에몽 소개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뭘까요? 이름 도라에몽, 모델명 MS-903, 종족 로봇, 키 129.3cm, 몸무게 129.3kg, 앉은키 129.3cm, 파워 129마력. 발음 어려워. 사는 곳 도라시 동남구 강변마을 진구네 집. 정체 양산형 어린아이 돌보기형 고양이 로봇 진구형. 특이사항, 로봇인데 사람들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함. 로봇인데 감기에 걸림. 로봇인데 다이어트도 함. 취미, 진구 지치다거리하기, 예쁜 고양이 따라다니기. 좋아하는 것 팝빵, 자신을 고양이라고 부르는 사람 암컵 고양이. 싫어하는 것 쥐, 전기검지, 퉁퉁이의 노래, 퉁퉁이가 만든 음식, 너구리라고 부르는 것 추운 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도라에몽은 인류파괴 로봇이고 외계인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약점을 알기 위해 약점투성인 친구에게다가 페이크고요. 인터넷 괴담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런 말은 믿지 마시고요. 위안은 정반대로 진구와 그 후손들의 암울한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 미래에서 온 아이돌보기용 로봇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아이돌보기 로봇인데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도구가 악마의 패스포트, 복제 스위치, 데빌카드, 개버리는 경단, 지구파괴 폭탄, 인간 제조기? 너도. 혹시 괴담이 사실이 아닐까요? Anyway, 도라에몽은 가문을 5대째 말아먹는 최강 임포스터 진구를 견제하기 위한 노시 가문의 해결사입니다. 퉁퉁이 비시리에게 이유 없이 처맞고, 진구가 도라에몽에게 도구 달라고 징징댐. 가져가서 복수 성공. 그런데 급발진해서 동네 쑥대밥 만듦. 다시 뺏기고 울면서 끝. 이 패턴의 무한 루프입니다. 네, 무려 47년 동안이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다들 방영이 오래돼서 작중 시간이 엄청 지난 걸로 오해하지만 진구와 도라에몽이 같이 산 건 단 2년! 2년! 충격이죠. 2년 동안 지구를 200번이나 멸망시킬 뻔했습니다. 어마무시한 녀석들. 도라에몽이 집안일이랑 진구 돌보기밖에 안 하고 성질도 잘 안 내서 진구를 제대로 참교육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긴 하지만, 사실 정신 딱 들게 하는 팩폭 보시죠. 팩폭 날리는 거 보세요. 인성이 안드로메다 갔다가도 집으로 바로 로켓 배송 올 것 같네요. 여기서 잠깐, 키, 몸무게, 앉은키, 머리둘레, 가슴둘레, 다리길이, 파워, 점프력, 속도 모두 129.3으로 도배되어 있는데요. 프로필을 꽉 채우고 있는 129.3의 정체는 뭘까요? 도라에몽이 연재했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의 평균 신장이 129.3cm라고 하네요. 노진구 역시 키가 129.3cm인데요. 초등학생들을 노린 작가의 성구한. 네, 초등학교 때부터 30대까지 보고 있는 아재. 여기 있습니다. 오! 근데 키가 129.3cm인데 몸무게가 129.3kg이면 얼마나 비만인 건가요? 이게 다 도라였기 때문이야. 도라였기 때문. 도라였기만 보면 눈 돌아가는 도라에몽. 이런 것도, 이렇게만 것도, 이렇게 큰 것도 그냥 순삭입니다. 평소엔 마더 도레사 뺨치는 인성이지만 도라야끼만 보였다면 지구도 팔아먹을 정도입니다. 도라에몽 눈 돌아가게 하는 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쥐! 극장판이나 엄청 위험한 상황에서도 공기포만 쓰는데 쥐 잡을 때는 지구파괴 폭탄을 쓰려 하죠. 고양이 맞나요? 대체 왜 이렇게 쥐를 무서워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빡키 동화 행복한 세상. 옛날 옛날 아주 먼 옛, 아니 먼 미래의 어느 평화로운 마을. 아이 돌보기용 로봇을 제작 중이었어요. 영차 정성껏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도라에몽. 근데 진짜 도라에몽은 어디 있을까요? 네, 저기 있네요. 근데 하늘에선 영 평화롭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악당들이 도망치다가 번개를 쾅! 일구머니나, 그 번개를 도라에몽이 맞고 말았네요. 나사 하나가 빠지고 그대로 도라에몽은 소각장으로 떨어졌어요. 부글부글 뜨거운 용광로에 빠져버릴 뻔한 도라에몽. 천사같은 노란야옹이 구해주고 이렇게 이들의 운명적 만남은 시작됐어요.
도라에몽은 아기 돌보기용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 양성학교 수업을 꼭 통과해야만 했어요. 어이쿠 이런, 나사가 하나가 빠진 탓일까요?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도무지 수업을 따라가질 못했어요. 탈락 위기의 도라에몽은 특별반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친구들과 함께 적응도 잘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도라에몽. 드디어 졸업 오디션 결전의 날이 오게 됐어요. 실수 연발, 이렇게 아무의 선택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두둥. 이때 어린 노장구가 실수로 버튼을 눌렀네요. 도라에몽은 얼떨결에 장군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렇게 장구와 도라에몽은 단짝이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구의 실수로 도라에몽은 쥐로봇에게 귀를 갉아먹히게 되고 그대로 귀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너무너무 슬펐지만 기운을 내기로 했어요. 이런, 기운 펄펄 약을 먹으려다가 눈물 줄줄 약을 먹고 말았네요. 그렇게 며칠 밤낮을 엉엉 울던 도라에몽은 눈물에 페인트가 다 벗겨져 파란색이 되었어요. 목소리까지 쉬어버렸지 뭐예요. 그러던 중 장구가 악당들에게 잡히게 되고 도라에몽은 용감하게 장구를 구해줬어요. 모습이 달라졌어도 장구는 도라에몽을 진심으로 아껴줬어요. 도라에몽은 고마운 마음에 장구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가문을 말아먹은 노진구를 찾아 과거로 가게 된 거예요. 끝! 이제 도라에몽의 쥐를 극혐하는 이유를 아셨나요? 뭐 기가 없어도 멋지기만 한데요 뭐. 도라에몽 생김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귀만 없다뿐이지 생긴 건 영락없는 고양이인데요. 실제로도 고양이와 오뚜기를 참고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계국어 능통자라 고양이어까지 가능하고요. 다행히 귀가 없어도 다 들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여튼 이게 큰 콤플렉스라 가게에서 귀를 사려고도 했는데요. 그거 아니야 넣어도. 나사가 하나 빠지기는 했어도 두뇌는 Ultra Super Deluxe Computer 인데요. 어린이들을 쉽게 돌볼 수 있는 전자두뇌가 탑재됐습니다. 코는 일반인 20배에 다다르는 후각을 자랑하고 주변 물체를 감지하는 세 가닥의 레이더 수용이 있는데요. 너무 사기라 그런지 고장났다고 하네요. 도라미야, 오빠 몇 달 잡고 정기검진 가자. 다음은 몸. 뱃속에 들어온 음식을 원자 단위로 분해해서 에너지로 바꾸는 원자로라는 위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화율이 100%이긴 한데 로봇인 주제 화장실까지 가죠. 뭐 아이돌 보는 로봇이라 화장실 사용법 알려주려고 이런 설정까지 넣었다고 하네요. 배에 있는 4차원 주머니가 킬링파트인데요. 주머니 내부가 4차원 세계에 연결되어 있어 한없이 수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유용한 주머니이지만 도라에몽은 실수로 맨날 다른 물건들을 꺼내죠. 손이 이렇게 생겨서 그런 걸까요? 여튼 이렇게 손이 둥근 이유는 아이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손가락은 없지만 찰싹핸드로 웬만한 건 다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 가끔 모르고 보면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집이고 밖이고 그냥 맨발로 막 돌아다니죠. 중력 반발 장치로 발이 항상 공중에 3mm 정도 떠있다고 합니다. 불편너분들은 이제 이런 고민은 그만! 도라에몽의 등장인물 관계도를 살펴볼까요? 먼저 소울메이트 진구. 진구 도와주러 왔다가 지구만 몇 번 멸망시킬 뻔했는지. 여튼 마더돌에서 도라에몽은 이런 노답구를 엄마처럼 따뜻하게 보듬어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구 부모님도 도라에몽에게 믿고 맡기면서 서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슬이. 진구처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친근하고 서로 신뢰도 하는 친구 사이입니다. 다음은 퉁퉁이. 129.3마력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퉁퉁이에게 당하죠. 그리고 퉁퉁이의 꼬봉 비실이 옆에서 틱틱대면서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역할인데 도라에게 하나면 바로 비실에게 조련당합니다. 고양이만 보면 눈 돌아가는 바람둥이 도라에몽, 바뀐 여친만 해도 노란야옹, 타마, 심지어 고양이 장난감에게도 반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나비인데요. 에몽아, 속 그만 썩이고 한 군데 정착해라. 어? 다음은 도라미. 도라에몽의 여동생인데요. 도라에몽도 사기캐이긴 하지만 도라미는 모든 스탯을 앞사라죠. 거기에 엄청나게 깐깐한 성격인데 미래에서 장구를 같이 돌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 만화 개그는 장구가 있습니다. 진구가 망한 이유가 청순이와의 결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조상의 아내를 이슬이로 바꿔버린 슈퍼막장 후손이죠. 그래도 장구 덕에 도라에몽이 채용되고 진구의 미래도 밝아졌으니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캐릭터입니다. 미니도라는 이런 장구를 악당으로부터 구해준 포상으로 만들어진 도라에몽의 미니 로봇인데요. 주로 도라에몽을 고쳐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고를 더 많이 치죠. 도라에몽 미니미라 그런지 도구 꺼내는 것도 똑같고 도라야끼를 좋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런 귀요미들 있으면 좋겠네요. 뭘까요? 도라에몽은 슈퍼 페폭 고양이 로봇이다.
도라에몽을 아저 관점에서 봤을 때 특이점, 분명 사람들과 다르게 생긴 로봇인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죠. 뭐죠? 네, 만화는 만화로! 이번 영상 반응 좋으면 도라에몽 2탄 갑니다! 마무리!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실 거... 도라에몽?